허니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자, 50대 여자부 400미 결승이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1레인이 빠르네요. 1레인에 있는 선수가 정성매 선수. 네, 1레인 선수가 지금 현재는 2위지만은 네. 1위 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직선 주로 이후에 마지막 곡선 주로에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자세도 참 좋고 발 놀림도 좋고. 예. 자, 직선 주로에서 격차는 상당히 많이 좁혀졌고요. 이제 코너 구간으로 갑니다. 이제 1위로 보이는 선수가 이제 코너에서 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자꾸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정성매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서 이제 박은숙 선수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직선 주로에 정성매가 먼저 도착합니다. 아, 운동량이 좀 많은 것 같아 이 선수는요. 네. 네. 뭐 하지 근육도 발달이 좀 잘 됐고 아, 자세도 좋고 호흡을 가져가면서 정성매. 정성매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2위로 들어오는 선수 박은숙 선수였습니다. 아직 트랙에는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자, 정성매 선수가 정말 엄청난 페이스를 한 차례 보여줬고요. 5번 레인의 한희 선수가 3위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죠. 품이 있는 선수가 더 어렵고 힘듭니다. 네. 네, 1등보다 지금 예, 맨 마지막에 꼬리면서 더 힘들어요. 제가 뛰어보니 그렇습니다. 예. 자, 3위까지 통과를 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선수까지 유선경 선수까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50대 여자부 400미 결승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성매 1분 22초 80, 박은숙이 1분 27초 28, 그리고 1분 53초 28로 한희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50대 여자 400미까지 진행이 됐고요. 100미터로 들어가나?